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모트렉스 오늘 어땠습니까?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죠.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어젯밤에 슬슬쩍 머리통을 살짝 들기 시작을 했어요. 예, 지금 뭐 삼성이니, 뭐 KT니, 카카오니, 그리고 해외 기업, 큰 놈들,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뭐예요? 뭘 한다? 자율주행한다. 예, 자율주행한다. 라고 하니까 어때요? 갑자기 아침부터 우리나라도 시장에서 뭐가 나왔어요? 시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?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요? 갑자기 뭐 자율주행 얘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. 아침부터. 그죠?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조금은 가벼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원래 RFSM에도 옛날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, 옛날 RFSM은 어제 다른 얘기로 움직였고, 뭐 라이콤 뭐 이런 친구들, 그리고 뭐 특별하죠? 아, 특별하지 않고 뭐 유명하죠? 라닉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 상한가 보냈어요. 예, 네, 그래서 어쨌든 모트렉스도 좀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, 아무래도 저런 종목들은 시총이 좀 가볍죠? 시총이 좀 작습니다.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고, 누구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, 왜? 왜?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? 아, 여기 물량도 소화시켜야죠.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빵 뽑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꽉찬 양봉으로 주는 거. 왜? 꽉찬 양봉으로 주면은 물량 사람들이 다 던집니다. 예, 돈 엄청 써야 돼요. 지금 1,000억 가지고 안 됩니다. 예, 왜냐면은 이 구간에 이렇게 물려 있는 사람들 물량이 합치면 이걸로 소화된다 안 된다? 이거 소화 안 됩니다. 계속적으로 윗꼬리 쳐주는 게 정답이에요. 훨씬 더 좋습니다. 예, 어쨌든 간에 제가 꾸준히 모트렉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, 사실 자율주행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뭔가 노이즈가 있거나 뭐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의심을 한다 있다 없다?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예, 다만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죠? 근데 아침부터 뭐 구글, 뭐 아마존, 뭐 테슬라, 뭐 자율주행 뭐시기 얘기 나오니까 어때요? 예, 지금 난리가 아니었죠. 난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결국 뭐예요? 아, 이게, 아, 결국 이게 이슈가 나와주면 알아서 뭐예요? 수급은 붙는구나. 예, 그죠? 여기서 이제 내일 음봉 하나 줘도 되거든요. 내일 만약 음봉 하나 주더라도 요 추세 있죠? 우리가 그어놓은 추세? 요것만 버텨주면은 뭐예요? 돌파, 지지, 반등. 2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예요? 요 구간 이제 봐야겠죠? 예, 보면 됩니다. 모트렉스 며칠 전에 제가 계속 뭐 지금 지루하다, 이슈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쉬운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. 뭐 괜히 이딴 종목 사가지고. 예. 결국 그럴 때가 저점이다. 예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양봉 나왔을 때 개인들 물량 털렸다. 개인들 물량 털리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오늘은 당연히 양봉 뽑으니까 개인들 딸려 들어간 개인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럼 내일 또 음봉 한번 주고, 아니면 조정 좀 주면은 또 지루해서 다시 나가고, 그거 받아서 다시 튕겨주고,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, 그냥 일반적이죠. 예. 원래 저렇습니다. 원래 저렇게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뭐 그냥 진짜 뭐 영양가 없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.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뭐 어차피 꾸준히 보고 계신 종목 분석 영상이라면 제가 드리는 것들, 제가 드리는 말들에 보다 더 집중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힘들 내자, 힘들 내자. 뭐, 별거 없습니다. 특별한 거 없고요. 분석대로 가면 됩니다. 어차피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. 오늘도 또 테마 만들어지잖아요. 계속 테마 만들어집니다, 지금.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 됩니다. 네, 명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고,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, 우리는 뭐 해야 돼요, 이제? 모트렉스 2만원 넘어가냐, 못 넘어가냐, 꾸준히 계속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, 허공대TV 주도주 매매하시면 됩니다. 오늘 월, 화, 수, 3거래일이죠? 네, 저희는 세 종목 수익 실현하고 두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. 한 종목은 수익 구간인데, 조금 더 욕심 좀 부려보려고 합니다. 좀 욕심 좀 부려보려고 해요.
네,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면 무난하게 수익이, 뭐 지금 팔아도 수익이긴 한데,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수익 잘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모트렉스 영상 댓글에 이렇게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, 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,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